친구들 안녕? 케빈이에요. 오늘은 짜잔! 곤 배틀 아레나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상자 한 면을 살펴보면 곤 애니메이션 캐릭터 무려 10종이나 있대요. 그럼 뒷면을 살펴볼게요. 뒷면에는 놀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. 놀이 방법은 첫 번째 플레이어는 곤이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스미로예요. 그리고 각각 가위바위보를 해서 다섯 개의 피규어를 고르면 돼요. 자신의 고른 피규어 중 공격을 하고 싶은 캐릭터를 발사대에 장착을 시켜주고 그 나머지 피규어는 판 안에 설치를 해주면 돼요. 그래서 상대방 피규어를 전부 넘어뜨리면 이 게임의 승리가 되네요. 그럼 상자를 열어볼게요. 케빈이 준비를 완료했어요. 간단하게 룰을 설명해 줄게요. 자, 여기 위에 있는 건 곤하고 스미로고요. 자, 여기에 보면 피규어가 있죠. 피규어를 끼기 전에 자, 요거를 가운데 눌러준 다음에 쑥 눌러주면 준비가 완료돼요. 이 상태에서 자, 피규어를 넣어주기만 하면 준비가 완료되고요. 아까 동그란 쇠구슬이 있었죠. 여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. 이 구멍에 다 넣어주고 자 여기서 장전을 하면 되는데 이 성이 이렇게 움직여요. 움직이고 여기 보면 장전을 하는 버튼이 있어요. 눌러주고 이 버튼이 있어요. 버튼을 눌러주면 뿅 하고 구슬이 앞으로 날아가요. 첫 번째 게임으로 친구랑 피규어 4개씩 선택을 할게요. 친구 먼저 골라요. 귀여운 것만 가져가려고. 자, 그러면은 케빈은 이 네 마리 자신의 피규어는 꼭 기억해둬야 돼요. 알겠죠? 자, 그러면은 케빈은 이쪽 자,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돼요. 유후! 자, 이렇게 해서 구슬로 상대방의 피규어 네 마리를 전부 날려보내면 이 게임의 승리예요.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가위바위보 그렇지. 자, 일단 케빈이 먼저 공격을 할게요. 자, 공전해주고 자, 이 정도면 되나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 됐다. 발사! 우후! 케빈은 한 마리를 넘겼어요. 자, 친구 차례. 좋아 좋아. 자 다시 케빈 차례. 조준을 하고 지나고 발사. 아깝다. 자 친구 차례. 오. 오 깜짝이야. 자 친구도 케빈 피규어를 하나 넘어뜨렸어요. 자 이번에 케빈 차례. 장전하고. 이쪽이다. 발사! 그렇지! 짜잔! 케빈은 성공. 에이, 장전 다시. 그쵸? 장전하고. 오! 오, 너무 잘 맞추는 거 아니야? 자, 일단 케빈 차례. 장전하고. 오, 앞에 게 의외로 더 어렵네요. 발사! 아깝다. 자, 친구 차례. 오, 다행이다. 후! 케빈 차례. 장전하고. 발사! 오! 발사! 오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자, 케빈은 한 마리 남았어요. 자, 친구 차례. 오, 깜짝이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케빈 차례. 장전하고. 이거 딱 케빈이 이겼네. 발사! 오! 이번에는
다른 친구와 두 번째 경기를 할게요. 첫 번째와 달리 장전이 되면 바로바로 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. 자, 준비 시작! 장전하고 발사! 오, 장전 아직 안 됐어. 장전! 발사! 장전! 발사! 어, 뭐지? 자, 이거 신중히, 신중히. 오! 오!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이럴 수 없어! 발사! 오! 다시 장전! 발사! 오!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자, 빨리, 빨리, 빨리! 케빈도 빨리! 케빈도 빠르게! 운전하고, 발사! 오! 오! 오, 깜짝이야! 운전하고, 발사! 운전하고, 발사! 오! 발사! 한 번에 두 개를 넘겼어요! 와, 케빈 역시 실력 좋아, 실력 좋아! 자, 마지막 하나! 마지막 하나! 발사! 안 돼! 한 번에 두 개를 넘어뜨렸을 때 정말 좋았는데 친구가 좀 더 빨랐네요. 이번에는 친구승! 오늘은 곤 배틀 아레나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. 다음에도 재밌거나 흥미로운 놀이가 있으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. 케빈이 플레이해줄게요. 그럼 안녕!